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This is EBS E 생활영어.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이현석입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a brand new week of EBS E 생활영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세리나 황입니다. 자, 주말 즐겁게 보내셨길 바랍니다. 주말에 가족분들과 혹은 뭐 친구분들과 지인분들과 즐거운 시간 또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Mm-hmm. 자, 와인 한잔 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요즘 와인을 워낙 또 많이 또 드시다 보니까 네. 집에서도 뭐 간단하게 고기하고 와인을 먹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뭐 해산물하고 화이트 와인 같은 거 드시는 경우도 있고 뭐 생일날 샴페인 따는 경우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근데 몇 년 전까지도 이렇게 와인 종류가 한국에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진짜 많아요. 그렇죠. 뭐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이제 고급형 와인들 많이 나왔고 네. 품질이 좋은 와인들도 우리 대중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유럽에서 뭐 신대륙에서 많이 또 들어오죠. 네. 자, 그렇다면 와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번 주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있을 수 있고요. 뭐 스파클링이 들어간 와인, 샴페인류.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도 각각 좀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와인도 뭐 드라이하다, 스윗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주는 대로 먹거든요. 근데 영어로 와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특히 이제 외국인 분과 와인 마시는 경우가 참 많아지기 때문에 네. 한번 해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뭐 전문가 아니니까 기본적인 표현을 배울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냥 해야 되는 말들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꼭 아셔야 되는 표현들 한번 만나볼까요? Let's take you into our dialogue. Dialogue. 자, 오늘 배울 표현들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와인 일 먼저 좀 해볼 건데요. 이제 식사를 하다가 와인 같은 거 한 잔 시키자, 와인을 병채 시키자 이런 얘기를 종종 하게 되죠. Get. Get이 약간 주문의 의미로 많이 쓰이죠. I'm going to get some red wine. I'm going to get some red wine. 자, 와인 앞에는 뭐 one, two, three 이런 숫자가 붙지 않고 some, 일부 양을 말할 때 많이 쓰죠. So I'm going to get some red wine 하면 와인을 좀 시킬까 한다, 레드 와인을 시킬까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화이트면 I'm going to get some white wine. I'm going to get some white wine 해서 와인을 시킬 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요. 잘 어울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Go well with. Go well with 해서 잘 어울린다. 자, 어울린다라는 자체가 뭐 패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잘 어울린다를 쓸 수 있겠지만 음식 궁합에서 많이 쓰겠죠.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육류와 잘 어울리고 화이트 와인은 뭐 해산물과 잘 어울리고 go well with 이와 같은 것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잘 어울린다는 의미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잔으로 주문을 한다는 얘기. 잔으로 주문하다. Order by the glass. Order by the glass. Order a bottle 하면 병채 시키는 거고요. Order by the glass 하면 이제 잔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잔으로 주문하다. Order by the glass. Order by the glass. 잔으로 이렇게 주문해야 되는 경우 하우스 와인 같은 이렇게 주문할 수 있죠. 자, 그런 이야기까지 오늘 대화 속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order? I think I'm going to get some steak. That sounds good. I think I'll get some pasta. I'm also going to get some red wine to go with my steak. Red wine goes well with steak? It usually does. Do you want to order a bottle? I'm not a big fan of red wine. I prefer white. That's no problem. Why don't we order by the glass? Good idea. Okay, but I think they only serve their house wine by the glass. That's fine with me. 자, 병으로 시킬지, 병채 시켜서 마실지, 하우스 와인을 이제 글라스로 시킬지 그런 얘기를 이제 종종 하게 되죠. 자, 제스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Were you going to order? What are you going to order? 두 사람이 지금 음식을 주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좀 뭐 시킬 거니? 뭐 먹을 거니? 음식 메뉴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뭘 시킨다. So what are you going to order? What are you going to order? 민우가야, I think I'm going to get some steak. I think. 자, 글쎄, 내 생각에는 스테이크 시킬까 생각 중이다. I think I'm going to get some steak. Get one steak라고 안 하고요. 이게 이제 스테이크 한 접시 시킨다 하더라도 그냥 고기도 하나의 그 물질 명사 단위로 덩어리를 보거든요. 그래서 I'm going to get some steak. I'm going to get some steak. 자, 이걸 좀 바꿔서 I think I'm going to get some steak. I think I'm going to get some steak. 스테이크를 좀 먹을까 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시카가 뭐라고 하냐면 That sounds good. 좋네요. That sounds good. I think I'll get some pasta. I think I'll get some pasta 해서 파스타를 이렇게 좀 먹겠다. 자, 상대방이 스테이크 시키고 이 사람은 파스타를 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I think I'll get some pasta. I think I'll get some pasta 해서 파스타를 좀 먹을까 한다. 자, 민우가요. 계속 이어갑니다. 네, 그래서 민우가 I'm also going to get some red wine to go with my steak 라고 하네요. 자, I'm also going to get 뭐를 추가로 주문할 거다. Some red wine. 자, red wine은 현석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one red wine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some red wine. Red wine 좀 주문하려고 to go with my steak. 자, to go with something. 뭐랑 같이 합쳐서 이제 어울리게 먹으려고 to go with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I'm also going to get some red wine to go with my steak. 그 다음에 제시카가 red wine goes well with steak. 자, 오늘 꼭 아셔야 되는 표현 나왔습니다. Go well with. Go well with. 그냥 go with 아니고 go well with라고 하니까 레드 와인이랑 스테이크랑 잘 어울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Go well with. 그래서 뭐 음식 궁합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이 표현 쓰셔도 되겠죠? Does red wine go well with steak? 아니면 does white wine go well with pizza?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Go well with.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red wine goes well with steak라고 물어보니까 민우가 It usually does. 보통 괜찮아. 보통은 잘 맞아. It usually does 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Do you want to order a bottle? 라고 하네요. 자, order는 주문하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a bottle. 그래서 한 병 시켜서 나눠 먹을까? 이 얘기죠. Do you want to order a bottle? Do you want to order a bottle?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사람마다요, 레드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화이트 와인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선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죠. 저는 약간 화이트 와인이 조금 더, 이렇게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입맛이 다르니까, 제시카가 뭐라고 하냐면요. I'm not a big fan of red wine. fan이라는 얘기는 이제 뭘 좋아한다는 의미라고 할 때 많이 쓰죠. 뭐, 야구선수나 뭐, 스타의 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음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죠. 근데, 아니래요. I'm not a big fan. I'm not a big fan of red wine. Not a big fan of red wine 해서 좀 뭔가 적색 포도주 말 그대로 레드 와인의 그런 큰 팬은 아니다. 그닥 좋아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I prefer white 곧장 나오겠죠. 자, 이 두 문장은 떨어져 있지만 나름대로 그 컨텍스트에서 레드 와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차라리 나는 화이트 쪽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선호도부터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와인 대화의 첫 번째인 것 같아요. I'm not a big fan of red wine. I prefer white. I prefer white. 저는 화이트가 좋습니다. 자, 민우가요. That's no problem. That's no problem. 뭐 그닥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That's no problem. That's no problem. Why don't we order by the glass? 자, 그러면 병을 시키지 말고 그냥 잔으로 시키면 어떨까? 글라스로 시킨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Why don't we? 라는 건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죠. 야, 그럼 어떻게니? Why don't we? Why don't we order by the glass? Why don't we order by the glass? 해서 잔으로 주문하는 게 어떻겠니? 자, 다시요. Why don't we order by the glass? Jessica says, good idea. 네, 그래서 민우가 okay, 좋아. But I think they only serve their house wine by the glass라고 하네요. 그래서 근데 하우스 와인만 잔으로 파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네요. 그래서 이제serve라는 말은요. 이제 제공하다, 그렇게 판다. 이제 메뉴에 그렇게 써져 있겠죠. But I think they only serve their house wine by the glass. 그래서 하우스 와인만 잔으로 팔고 다른 와인 종류들은 잔으로 안 팔고 병으로 판다. 이런 말이겠죠? 다시 한번요. But I think they only serve their house wine by the glass. 그 다음에 제시카가 That's fine with me. 나는 하우스 와인 괜찮아. 그것도 좋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뭐 That's fine with me. That's fine with me. 이렇게 다이얼로그가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레드하고 화이트의 선호도의 이야기부터 이제 모든 대화가 사실 시작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레드인지 화이트인지 선호도 얘기를 해주시고, 화이트 같은 경우는 스파클링 와인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Mm-hmm, right. Sparkled wine, mm-hmm. 뭐 샴페인 종류도 있고, 내일은 이제 화이트 와인 얘기할 거니까 그쪽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는데요. 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레드하고 화이트의 어떤 차이를 얘기할 수도 있겠고, 선호도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Mm-hmm. 뭐 더 좋아하세요? 저는 레드 와인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치아가 빨개지니까. 아, 점심때나 이럴 때. 네. 저녁 때 모르겠지만. 네, 뭐 집에서는 마실 수 있는데 나가서는 주로 화이트 와인을 많이 마십니다. 화이트 와인을 주로 네. 밖에서는. 네. 자,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쵸? 근데 단 거 좋아하시는 분 뭐 스위트냐, 드라이냐 그런 부분도 right.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요? Do you like sweet or dry wine? 저는 약간 중간에 화이트? 예, 아. 너무 달지 않고 딱 중간? 약간 과일향 많이 나는? 아. 저도 용어 잘 몰라요. 맛있다고 마시는 거고. 자, 그래서 화이트 와인이나 레드 와인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대화를 만나보도록 하죠. Okay, let's take a listen. What are you going to order? I think I'm going to get some steak. That sounds good. I think I'll get some pasta. I'm also going to get some red wine to go with my steak. Red wine goes well with steak? It usually does. Do you want to order a bottle? I'm not a big fan of red wine. I prefer white. That's no problem. Why don't we order by the glass? Good idea. Okay, but I think they only serve their house wine by the glass. That's fine with me. 자, 대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럼요. 레드인지 화이트인지 그 자신이 뭘 좋아한다는 얘기도 있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네? 어떤 종류가 이제 어떤 음식과 잘 어울린다는 음식 궁합 얘기도 좀 있었는데 네.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영어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만 좀 이렇게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은요. 레드 와인을 좀 시킬까 하는데 스테이크와 함께 먹기 위해서 시키겠다라는 식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문장이 좀 길지만 하나하나 잘라보면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볼게요. 네,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단 스테이크랑 같이 마실 레드 와인도 주문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네요. I'm also going to get some red wine to go with my steak. I'm also going to get some red wine to go with my steak. 한 번 더 빨리 해 볼게요. I'm also going to get some red wine to go with my steak. Very good. To go with, 같이 간다는 얘기죠. 저 스테이크와 같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 레드 와인을 함께 시키겠다. get이란 건 order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Red wine goes well with steak. 자, 이렇게 이게 평소문이지만 끝으로 올려주면 의문문이 되고요. 그냥 steak, 내려주면 잘 어울린다 이런 말이 되겠죠. 둘 다 해볼게요. 여러분이 억양이란 건 올리면 의문문, 내리면 평소문이 되거든요. 이 문장 자체는 평소문이죠. Red wine goes well with steak. Or red wine goes well with steak. 이렇게 끝으로 올려서 해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네, 일단 억양을 내려서 해볼게요. Red wine goes well with steak. Red wine goes well with steak. 자, 이번에는 의문문으로 위에 억양을 올릴게요. Red wine goes well with steak. Red wine goes well with steak. 네, 잘하셨습니다. 자, 레드를 그닥 좋아하진 않는다. 화이트를 선호한다라는 얘기를 같이 묶어볼게요. 자, 이 두 문장이긴 한데요. 연속해서 나오기 쉽겠죠? 거꾸로 얘기해서 화이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레드를 좋아한다 가능할 것 같아요. I'm not a big fan of red wine. I prefer white. 이렇게 해볼게요. 자, I'm not a big fan of red wine. 자, 레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I prefer white. 해볼게요.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I'm not a big fan of. I'm not a big fan.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 Right? I'm not a big fan of. 자, 한번 해볼게요.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I'm not a big fan of red wine. 뭐를 선호해요? I prefer white. 자, 다시 한번요. I'm not a big fan of red wine. I prefer white. 자, 다시 한번 빨리 해볼게요. I'm not a big fan of red wine. I prefer white. Very good. 자,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뭔가 이제 주문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주문을 이제 병으로 할 수도 있고 잔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Why don't we order by the glass? Why don't we order by the glass? Order by the glass. 말 그대로 by the glass 그 잔 단위를 말하는 거죠. 그냥 병을 시키자고 할 땐 why don't we order a bottle 그래요. by the bottle 잘 안 하고 그냥 why don't we order a bottle 그렇죠? a bottle of red wine, a bottle of white wine 이렇게 하면 되는데 by the glass라는 건 잔의 어떤 단위를 말하기 때문에 by가 필요하죠. 자, 잔으로 주문하자라는 그 말 자체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잔으로 주문하면 어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Why don't we order by the glass? Why don't we order by the glass? 한 번 더요. Why don't we order by the glass? Okay, very good. 그 다음에 뭐 어떤 식당들이나 뭐 와인바 같은 데는 이제 잔으로 주문 못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냥 아예 한 병으로 주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흔하죠. 잔으로도 주문 가능하니? 잔으로도 주문 가능하니? Can we order by the glass? Can we order by the glass. 그래서 이제 식당 직원한테 이런 질문 할 수도 있겠죠. Can we order by the glass? 네, 그 다음에요. 잔으로 주문하는 것이 좋아, 더 좋아.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 더 좋다는 거는 it's better, it's better. 그쵸? It's better to order by the glass. It's better to order by the glass. 한 번 더 빨리 해볼게요. It's better to order by the glass. Very good. 자, 이제 뭐 한 병 다 마시고 싶지 않을 때는 잔으로 이렇게 주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It's better to order by the glass. 한 병째 다 마시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수도 있을 때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요. Order by the glass. 이제 잔으로 주문하는 방법 다 알았으니까 와인 오더에 관련된 얘기도 다 끝날 수 있겠네요. 자, 그럼요. 전체 대화를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last time. What are you going to order? I think I'm going to get some steak. That sounds good. I think I'll get some pasta. I'm also going to get some red wine to go with my steak. I'm also going to get some red wine to go with my steak. Red wine goes well with steak? Red wine goes well with steak? It usually does. Do you want to order a bottle? I'm not a big fan of red wine. I prefer white. I'm not a big fan of red wine. I prefer white. That's no problem. Why don't we order by the glass? Why don't we order by the glass? Good idea. Okay, but I think they only serve their house wine by the glass. That's fine with me. 자, 오늘 내용 쭉 다시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저희가 우리말 해설과 잘 정리해서요.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출력하셔서 강의 교환으로 여러분 쓰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순서는 텔미 순서. 현장으로 나가서 와인 관련된 대화를 외국인분들과 해주실 건데 와인 관련된 얘기는 오히려 외국인분들이 더 많이 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와인이 우리나라 술은 아니잖아요, 미리 말해서요. 네. 네. 오늘은 캐나다에서 오신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은 와인을 진짜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녁 때 집에서 남편하고 와인 한 잔씩 이렇게 즐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서도 보면 이제 와인 한 잔씩 이렇게 하고 식사와 같이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네네. 그런 어떤 문화권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받아들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자, 외국인분들은 와인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ll right, let's take it to Tell Me. Tell me.